못하시겠어. 제 기차라서 목소리를 크게 못해요. 밖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거든요. 광주 송정역에는 김밥이나 이런 거 파는 게 없더라고요.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라도 서울 도착하자마자 바로 방송국으로 가야 돼서 지금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요. 오늘은 병건이 형, 수미 형이랑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날이라서 일찍 가야 돼요.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지금 차 픽업해서 바로 지금 스튜디오 가고 있어요. 저는 약간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 차 막히는 시간이라서 열심히 달려야 돼. 오늘이 6월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래. 지금 굉장히 배도 고프고 정신이 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도리라는 가수의 저 별 들려드릴게요. 도입부부터 너무 좋아. 저는 약간 가사도 그런데 멜로디 좋으면 우선은 반 이상은 좋아하는. 저 별을 보면 네 생각이 나. 가버릴까 두려웠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 주만 두죠. 계속 나를 바라보는데 그걸 몰랐나봐. 사실 오늘 제가 광주에 간 이유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 저한테 정말 친동생 같은 동생이 딱 1년 전 오늘 먼저 하늘에 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기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울컥하려고 그래. 오늘 잠깐 납골당도 가고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다가 저는 일이 하필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일이 오늘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때문에 저는 결국에 끝까지 같이 제사를 지내진 못하고 중간에 올라와서 굉장히 뭔가 마음이 좀 무거운 그래요. 생각이 진짜 많아요. 작년에 오늘은 진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진짜 울고 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울고 실감도 안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뭔가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또 생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는 방송이 또 생방송이라서 가서 또 어쨌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싱숭생숭해요. 지금 일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딱 작년 오늘이 저의 친한 동생이 간 날이라서 뭔가 그 친구가 저 일하는 거 막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풀리게 하늘에서 막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서 또 윤여정 선생님과 또 김수미 선생님으로 우리가 분장을 해서 여점과 수미로 분장을 해가지고 또 가야 돼요. 자, 앞에 신호가 긴가 봐요. 차도 많이 막히나 봐. 되게 막혀. 제발 빨리 도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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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라이브까지. 그래, 대기업에서. 감사합니다. 정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식초를 먹기 쉽 아마. 너가 그거해. 난 너무 좋은 게 어쨌든 이렇게 분장하는 거니까 샵을 안 가도 돼서 너무 편해요.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저희 헤어 메이크업 예약해 드려야 되냐? 필요 없어. 우리 그 분장하는데 헤매 붙으면 그거 사치야.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생방이에요? 아! 너 요즘에 이게 무슨 생방이야? 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막. 빨간 거 켜지면은 지금 방송인 거야. 이거 저희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하지 마. 다 잘려 어차피. 어차피 편집할 수 없어. 우리도 그럼 준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아니 살이 쪄가지고 이게 옷이 꽉 껴.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 방에 뭐 없어질지 몰라. 매번 5일 내일 하더라고. 내겐 오직 사랑뿐. 큰일 났네. 제 책이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네.
난 여기다 해야 돼. 어, 해야지. 아, 파이팅!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피디님 생일이에요. 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여러분 굿모닝. 저는 몰골이 말이 아니야. 나 진짜 체력이 바닥났어요, 여러분. 지금 체력이 거의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냥 바닥이야, 밑바닥, 길거리야. 배고파. 진짜 맛있어. 이게 집에서 먹어도 또 맛있더라고요. 버섯하고 미나리가 이만큼 들어있어. 칼국수 면 들어있지, 육수 들어가 있지, 만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또 김치랑 이거 소스, 볶음밥 해먹으라고. 볶음밥까지 오고 육수를 먼저 좀 구워줘야 되거든요. 이거 흘리지 마라. 아니 제가 요즘 선지없고 티어에 빠져가지고 선지없고 티어 보면서 먹으려고요. 그거를 왜 이제 봤는지 모르겠어. 미나리 많이 넣어줘야 돼. 아낌없이 진짜 많아 양이. 미친 것 같아. 버섯도 아낌없이. 고기 제가 이거 저번에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200g인데 딱 좋아. 김치 막 이런 샤브샤브 이런 데는 김치가 찐이잖아요. 이거 김치 한번 먼저 맛봐야겠다. 미쳤다. 아우. 진짜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고추냉이. 나 현기증 나 배고팠나봐. 저는 이제 선지없고 티어 볼 거거든요. 이게 행복이야. 집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별거 없어. 멀리서 찾으면 안 돼. 세상이 불쌍해. 그냥 셋이 사귀어, 셋이. 너무 달달해. 나 저로 드라마 같은 연애하고 싶어. 칼국수 면을 싹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랑 미나리랑 버섯 여기다 이렇게 소스를 싹 묻히는 거야. 한 번에 먹어줘야 돼요. 배불러. 다 먹었습니다.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오늘은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